귀여워. 진짜 궁금하다. 나도 알고 싶다. 아, 우리도 궁금해요, 사실. 사실 우리도 모릅니다. 저희들은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이제 뭐 6년 정도 됐기 때문에. 아, 이거 이제 정리 좀 어느 정도 딱 확실하고 얘기합시다, 이제. 나도 그래. 자, 맞으면 맞다, 아니면 아니다. 얘기 좀 합시다, 이제. 아, 나 이것만 물어보고 싶어요. 거야. 그냥 이거 하다 보면 약간 감정선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혹시 그냥 좀 약간 좀 감정이 좀 그러니까 있었나? 남자 여자의 감정이 그러니까. 있었냐? 진심으로 말고 한 순간이래. 진심으로 진짜 0.0001% 동시에 대답하고 있어. 사실 우리가 이제 예 아니요 예 아니요. 하나 둘 있다 없다. 하나 둘 셋. 게리 집이다. 아 갑자기 이거 데이트를 또 한다 그러니까 이게. 데이트 해본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네. 일단 그러면은 좀 있으면 저녁 시간이니까. 아 데이트 코스 뭐 이런 거 보나? 와 아, 진짜 설렌데. 아, 그런 걸로 가야 해가지고. 맛집을 아, 한번 검색을 해보고. 진짜? 괜찮네. 아니, 보통 잘 가서 갔을 때 맛있었던 집 가지 않아요? 최현석 셰프님인가? 최현석 셰프님이 하는 그 식당도 있던데. 네. 스타 셰프님이 하는 데를 가면 또 이제 여자분들이 저는 또 좋아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아 근데 지호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약간 네, 데리가 약간 친절해가지고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약간 그냥 한 6시 아, 매력적이에요. 진짜 매력적이에요. 인정합니다. 네 이따가 그러면 6시까지 가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계림 어, 그래도 준비를 많이 했네. 어, 그러네. 아 나 이렇게 예약해보고 어디 가본 적이 없는데 데이트할 때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여자가 좀 흔들릴 수 있어. 어, 아, 옷방이야? 예. 옷을 좀. 어, 아, 옷방이야? 야, 천상 연예인이야. 야, 연예인이래. 야, 지금 천상 연예인 집이야. 아, 대리 연예인이래. 아, 우리 집은 완전. 야, 모자 봐, 와. 야, 내 방 오면 너 눈물 흘리겠다, 야. 와, 오빠. 우리 오늘 언제 저렇게 많이 샀대요? 옷이 진짜. 우리 진짜 옷도 많아. 우리 집은 다 장난감이 됐다. 옷을. 모자 쓰고 갔어? 머리 좀 하고 갔어? 아 날씨 추울라나? 캡은 안 쓰고 아 역시 이거 1년에 두 번 차내시겠네 이거 칼질이 하려나 칼질이 하려나 역시 1년에 세 번 차내시겠는데 어? 야 여기 도끼집 아니야? 너 이거 협찬 받은 거 아니야? 아 오늘 데이트한다고 이거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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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하는 못 보냐, 시계는 이거 해야 돼. 얘 때문에? 내가? 아, 왜 그래, 좋으면서. 아, 승조어가 뭔데? 승조어가 뭔데? 오! 펜청 한번 해봐야지, 나도. 야, 잘 어울린다, 야. 야, 꼬마 신사 같다. 아, 멋지. 야, 근데 멋지게 입었네. 오, 괜찮아. 아, 저 진짜 떨리는데, 뭐 입을지 고르는 거. 어? 어 저기 삶이야, 미용실인데? 아 지효 미용실이야. 어 지효! 게리 만나려고 화장했어! 아~ 야 아이고 야 게리 만나려고 화장을 하네. 아주 그냥 끼는 잔뜩 뿌리면서 아주. 끼물이네 끼물이요. 야 너도 보통 아니다 야. 야. 못 입게 하려고. 야 정말. 어? 야 저런 옷을 입었지. 한 방에 보내려고. 야 속에서 저런 옷 입어? 뭔가 좀 여자여자 대단해. 진짜. 아니. 지효 지금 보니까 청담동 며느리네. 진짜. 저런 거 처음 해봤어. 야, 진백님하고 만날 때도 하잖아. 근데 또 내